3, 4. 안녕하세요. 저는 티웨이항공에서 A330 운항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태종 부기장입니다. 티웨이가 이번에 시드니에 취항하게 되었는데요. 운항승무원으로서 시드니까지 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드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으로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행시간은 약 10시간 정도 나왔는데요. 운항승무원은 총 4명이 필요하고 2명씩 나눠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운항승무원 2명이서는 10시간을 근무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명이서 2인 1조가 되어서 첫 번째 조가 이착륙을 담당하고 두 번째 조가 순항 구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이착륙 구간이 좀 더 많은 집중을 필요로 하고 순항을 할 때가 좀 더 여유롭게 근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저희 크루가 쉴 수 있는 좌석입니다. 비즈니스 세이버석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풀플랫으로 쉴 수 있게 잘 되어 있고, 그러면은 잠시 저는 휴식을 취해 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상태 좋고요. 시간은 5분 일찍 가고 있고, 연료는 1000km. 달이 안 뜨는 아주 어두운 밤을 선호하는데 밤하늘의 별이 가장 잘 보이거든요. 가끔 이제 가다 보면은 은하수도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번에 촬영을 할 때 밤하늘에 있는 그 별들과 은하수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 안 담긴 것 같아서 정말 아쉽더라고요. 눈으로 많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요. 밤을 새는 구간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10시간 중에서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이 5시간 남짓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동남아가 더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시드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지 시각은 11시 30분 정도 되는데요. 지금 무척 피곤한데 이따가 오후에 투어를 가기로 했거든요. 호텔버스가 도착하면은 호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호텔 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드니 공항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서 투어를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투어하기 전에 마트에 가서 좀 필요한 것 좀 사고 투어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드니 센트럴역 인근입니다. 여기서 차를 타고 블루마운틴 투어를 갈 예정입니다. 링커스를 하기 왔습니다. 와, 유칼립투스 나무로 만든 전봇대. 여기는 다 전봇대는 유칼립투스 나무래요. 와, 와, 이야. 저기. 와. 밑에 한번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네, 원래는 개인별로 이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휴식을 취하는 편인데 이번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 친하기도 해서 같이 투어 가자 뜻이 맞아가지고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링커스 락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에코포인트 Three Sisters Walk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민망해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 Three Sisters Walk 다 보고 나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피시앤칩스이고요. 감사합니다. 아유, 좋네. 와.
아까 그 쓰리 시스터즈보단 여기가 낫지. 여긴 원 시스터. 안녕하세요.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시내 나가서 브런치 먹고 돌아다니고 저녁에 폭립까지 먹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아스콘역이 가깝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센트럴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여기 센트럴역 앞에 있는 엘리자베스 거리입니다. 이쪽 주변이 서리힐즈이고 맛집이 많아가지고 저쪽이다 저기다 사람 많은 곳. 다행히 저기 자리가 좀 있네요. Get a croissant, please. Yeah. 크루아상 진짜 큽니다. 예쁘게 찍어야지. 아, 하이드파크 가운데에 있는 분수대입니다. 동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멋있네요. 세인트 메리 대성당. 여기가 날씨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벤치나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 잔디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쯔쯔가 한 번씩 안 걸릴라나? 아니 괜찮았어. 하이드파크를 등에치고 이제 퀸 빅토리아 빌딩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에 가면 양 옆에 이제 쇼핑몰이 있고 이거 시계가 좀 유명해. 어제 가이드분이 이 시계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다고 했었는데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은 로마자 있고 아래 요일 있고. 그러네. 돌아가지 않아요? 진짜 들어가고 있어 지금. 봐봐. 들어가네. 이 길로 쭉 가면은 서큘러키가 나오거든요. 서큘러키 가서 젤라또 먹고 오페라하우스도 한번 구경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아이스크림을 사면은 콘이랑 이렇게 컵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컵으로 먹으면은 엄청 빨리 녹거든요. 근데 가능하면은 컵으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가 서큘러키입니다. 여기 서큘러키에서 이렇게 페리를 타고 주변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시드니 사람들은 출퇴근할 때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면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여기 현대미술관인데 대부분의 전시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은 방문해보는 것도 좋고 하버브릿지 위에 아치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데 저기를 클라이밍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거든요. 저도 아직 못 해봤는데 다음에 오면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버브릿지 위에서 오페라하우스 보는 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시드니 항이 세계 3대 미항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고 시간이 안 갔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걸어서 서큘러키를 지나서 오페라하우스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자 연인들끼리 오면 좋겠다. 여기 저녁에 야경 보면 연인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잠깐 오페라하우스 옆에 있는 기념품 샵에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을 오면은 한 번씩 그 나라나 도시를 기념할 수 있는 머그컵을 사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컵이 조금 마음에 드는데 근데 사실 머그컵 치고는 좀 가격이 나가는 것 같아요. 한번 내일 공항 갔을 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그 클래식 미니가 원래 179달러에서 약 100달러로 할인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은 세일할 거니까 몇 달 뒤에 다시 와서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직 못 샀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다음번 비행 갈 때 꼭 살려고 합니다. 이제 서큘러키 근처에 있는 식당을 가려고 합니다. 추천받은 곳이 허리케인 그릴이라고 폭립이 좀 유명하다고 해서 거기서 한번 저녁 식사를 좀 일찍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좀 익숙해지니까 할만한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제? 한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또 한다고 할까? 폭립이고 아무래도 뼈 무게 있으니까 플랙 폭립이랑 스테이크 사이드로 시켰던 포테이토가 있고요. 페리페리 소스 이거 사우크림? 이거 갖고 먹어보겠습니다. 허리케이크를 먹었는데 폭립이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에는 막 비프 렉으로 한번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는 이제 서큘러키에서 기차를 타고 호텔이 있는 마스코트까지 갈 예정입니다. 네, 드디어 숙소에 왔습니다. 둘째 날도 이렇게 끝나가고요. 저는 조금 쉬었다가 헬스장 가서 잠깐 운동을 또 하고 올 겁니다. 제가 이제 해외 레이오버 갈 때마다 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해외를 갈 때 꼭 한 번 이상은 밤을 새게 됩니다. 밤새 근무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몸이 이 체력적인 부분이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데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이런 체력 부분을 키우는 것도 있고 또 밤에 숙면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침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개인마다 다른데요. 좀 피로 관리하기 위해서 휴식을 아예 취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책 읽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보고 싶었던 책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뉴진스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영공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 40분 정도 뒤에 착륙을 할 예정입니다. 네, 드디어 퇴근을 해서 인천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정말로 집으로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드니가 정말 볼거리도 많고 날씨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티웨이 항공을 타고 시드니를 꼭 한 번쯤 방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